안녕하세요, 저예요.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신 손님께서, 커플분께서 저한테 선물로다가 되게 작고 귀여운 도마뱀을 선물로 주셨어요. 되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인데요. 지금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도마뱀이 지금 되게 기뻐해요. 지금 저희 새로운 주인을 반긴다고 지금 되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쁨의 함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얌전한 아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요. 제가 요즘에 토끼개꿀 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키우려고 빼둔 아이들이 이제 며칠 좀 출근이 늦다 보니까 와보니까 손님들이 다 사가셨더라고요.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 더 이상 안 남았었는데 지금 사이즈가 되게 좋은 성체급 수컷을 저한테 주셨어요. 야, 이렇게 큰 아이들 흔치가 않거든요. 저한테 주신 거 내심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동등한 관계를 위해서 저한테 이걸 주셨길래 제가 서비스로다가 다른 도마뱀 한 마리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귀여운, 얌전하고 귀여운 토케이가 저희 매장으로 왔는데요. 장갑 좀 벗어주라. 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금방이에요. 지금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반기고 있긴 한데요. 기왕이면 전 입을 담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 토케이들은 이제 이 사이즈 때는 테임이라 해가지고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친해지는 과정은 간단해요. 그냥 하루에 20분씩 이렇게 쥐고 있으면 돼요. 뭐 밥 먹을 때나 컴퓨터 할 때나 이렇게 쥐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천천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해요. 근데 줄 때는 괜히 막 겁을 먹어서 막 꽤 싹 꽉 쥐는 게 아니라요. 이 양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턱과 위턱을 살짝 눌러주세요. 얘네가 무는 힘은 세도 입을 벌리는 힘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만 쥐고 계시고요. 나머지 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몸을 그냥 그립만 해주시면 돼요. 막 세게 쥐고 이러지 말고요. 숨을 쉴 수 있게 불편하지 않게끔 그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약간 저를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쥐고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개체가 저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막 이게 세게 잡고 막 사람들한테 갑자기 확확 다가오고 하면은 저를 물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저 같은 고수는 물릴 일이 죽어도 없어요. 근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잡고서는 시간을 드리면서 조금씩 쓰다듬어 주시면요. 쓰다듬는다는 게 뭐 애한테 막 애가 기분이 좋을 만한 행동은 아니긴 한데요. 그냥 지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서서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돼요. 이런 과정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꾸준히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랑 금방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친해지는 건 아니고요. 친해질 만한 지능은 안 돼요. 천천히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한 거 잡았어? 아. 자, 벌써 보세요. 아까 전에 보세요. 주댕이 좀 덜 벌리잖아요. 자, 야, 그 무장색 강화 줘봐. 안 되겠다. 껴주라. 무섭다. 아, 야, 속았어. 두 개 들어왔어, 여기. 너 힘이 너무 세. 오케이.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잡았으니까 천천히 이제 턱을 살짝 잡아주고요. 만져주고. 자,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자, 보세요. 손을 대도요. 이제 물질 안, 아, 무네. 역시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안 놓는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아프다. 견딘다. 아, 괜찮아요. 물었을 때도 그냥 진정하세요. 네. 갑자기 움직이면 애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네,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필요의 이상, 필요로 하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럴 때는 장갑을 벗어야 되는데, 아프다. 그녀가 장갑 좀 벗겨줘라. 아, 굽기가 아니라 여기로 벗겨줘라.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괜찮아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군대를 나온 사람이거든요. 천천히 그냥 내비두면 돼요. 네. 놓질 않네요.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러한 과정을 일주일 동안만 견디시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토케이 테임법이에요. 저 이 친구는 저를 미워해서 무는 게 아닐 거예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무는 걸 거예요. 네. 네, 보세요. 지금 이 표정부터가 지금 되게 좋은 표정이잖아요. 지금 저에 대한 이런 뭔가 호의적인 눈빛이 가득해요. 인상부터가. 네. 지금 저를 너무나도 즐겨 좋아하는 아이고요. 지금 건강한 수컷이에요. 암수구별법도 이제 물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하기 힘든데요. 자, 까시면은 여기에 검은 점 두 개가 두껍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수컷이고요. 이게 좀 덜 있으면 암컷이고요. 또 수컷은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다가 이 하깃끈을 펼쳐놨어요. 여기다가 이거 보이시죠? 이로 페로몬이 방출이 되는 건데요. 이게 있으면 수컷, 이게 옅으면 암컷이에요. 자, 되게 이쁜 아이네요. 색깔도 녹색들을 띄고요. 수컷들은 이제 막 노란색을 많이 띠는 아이와 이렇게 녹색을 많이 띠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녹색을 띠는 아이들은 흔치는 않아요. 한 100마리 중에서 한 40마리 정도 되고요. 빨간색을 띠는 애가 100마리 중에 한 60마리는 돼요. 네. 그러나 아프다. 더 세게 물었다. 아, 됐다. 대롱. 네. 아, 이렇게 있으면 돼요. 네. 자, 장갑을 물었으면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그럼 언젠간 놀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귀여운 토케이를 선물해 주신 커플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한번 봐봐도 될까요? 네, 토케이를 주셨길래요. 제가 그냥 공짜로 받기가 죄송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랄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무료로 받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크로커다일 개꿀 드렸는데요. 뭐 둘 다 성격 개차반인 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얘는 물었을 때 안 아프고 얘는 물면 많이 아파요. 그 정도 차이인 거고요. 이 친구 잘 키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3일 정도 후회하실 거예요. 아,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토끼는 제가 잘 키우도록 할게요. 네. 얘 이름은 이제부터 흑식이에요. 네. 5대 흑식. 5대 흑식이지. 흑식이 주니어 5세야. 자, 놓지 않네. 아주 건강한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